인권과 예술전 시즌3 전시 개막기념식이 11월 7일 광주해총 지오 갤러리에서 문재용 아나운서의 사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전자공예장의 인사말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축사,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장의 축사, 한상득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의 축사, 장상습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의 축사, 작가 소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가 스스로에게서 이제 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격려와 성공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MC를 맡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문재호입니다. 국기여여 성례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교육을 총괄하고 계신 광주광역시 교육국장이시죠. 이정선 교육감님 소개합니다. 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를 맡고 계시는 전승일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장애인체육회 한상득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남구 한담의 체육센터 부장님 강경식 부장님 함께 소개합니다. 국립장애인문화 네, 회장이시오 이상호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장상측 대표님 소개합니다. 네, 장애인종합재단 창작지원팀의 나양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한국의 생명의 진화 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의 김규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광주 근육 장애인 회장이시죠. 차진환 회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만들어 주신 광주 장애인 예술협회 전자광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소개가 빠졌거나 또 나중에 오실 분이 있는 사회자가 바로 또 소개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장애인예술협회 전자광 회장님 여러분 급박스러운 말씀 주십시오.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죠. 그 행복의 심연에는 아티스트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도요프스키스가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아티스트들은 세상에 있는 탐진치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봅니다. 불교로 불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는 결국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과 사, 그리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듯이 장의 비장이면 예술 안에서 결코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작가님들과 그리고 후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해탈을 입고 가시고 성령의 감화 주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
전생의 의장님, 아마 두 분은 오늘은 교육감이나 정치인이나 해탈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광장의 예술인들은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예술로서 정화시키고자 노력되는 것입니다. 미술로, 음악으로, 그리고 문화로 우리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같은 동행을 해주시고 어깨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권과 예술 전 시즌 3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예술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전자광 회장님, 전자광 회장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일을 만드십니다. 그것도 멋진 일을 만드시는데요. 그 전자광 회장님의 열정에 반해서 저도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로로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매달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티스트는 안 되고요.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머물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인간은 충분하다, 행복을 충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언제든 우리들의 희노애락,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노애락 감정을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선율로, 때로는 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아마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노애락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과 또 음악과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그림과 음악 이러한 것들을 이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이러한 작품들을 오늘 전시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감상하고 또 그 감상을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가 하나 되는 무대를 오늘 이렇게 꾸며 주셨는데 참 좋은 그러한 의미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똑같이 소중한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록 차이가 있을지언정 차별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역차별을 통해서 장애 학생에게 더 많은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만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장애 학생 오케스트라를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예술적인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전자광 회장님, 한상덕 회장님과 같은 우리 장애인 끌고 나가는, 단체를 끌고 나가는 이러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장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이 되어서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구의장 전승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과 예술전 시즌 3를 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는 우리 전자영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사를 보면서 조례를 봤더니 아마 제가 장애적으로 아마 조례를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 최초로 우리 그 이동훈의 탑승 등장 자랑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사랑을 저희 서구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무상으로 공연 조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화 언론 조례를 제가 사실은 제작했었고요. 그만큼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현재 교육감님 말씀했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제 기획자로서 지금 30년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알아야만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문화재라고 하셨듯이 어떤 음악, 그 그림, 공연 이런 분들이 주겠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불편하신 분 장애인이라고 저희들도 사실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그림을 찾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장애인,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의장으로서 서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화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게 없는 지금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놀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일본과 예술전 시즌3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고생하신 전장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정선 교육관원님과 전승희 회장님, 그리고 그 장애인 지원센터 장상석 대표이사, 그리고 남부 단단히 체육관, 광경식 본부장님, 또 차리나는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어떻게 44회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광주가 5위를 했어요. 장애인들 지금 사실 운동을 최고 8시간에서 4시간까지 전부 운동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예술인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자리 많이 지금 참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상석 대표님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도 어디 보면 체험하는 사람들이 행위 예술이잖아요. 행위 요소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들입니다. 앞으로도 결과 있게 바라겠고 오늘 이렇게 인권과 예술 잘 마무리하시고 더 좋은 활기찬 유태가 생활할 수 있게끔 모두가 직장이 주어지는 장애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장애인 조합 지구상 장애인 대표님 마지막으로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철학 회장님하고 저 2년이 좀 개인적인 인연이 좀 깊습니다. 저희 큰딸하고 달에 저 같은 학교 학부모로서 인연을 맺었는데요. 거의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쪽에서 한 발 한 발 전철학 회장님께서 특히 문화예술 쪽에 활동하신 걸 보면 참 본받을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 현장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고 기분 좋고 또 하나 예술적인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벽이 없는 장애인 자유를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신체적인 부분이 불편해서 어떤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예술적 부분에 있어서만큼 그 난관과 장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인권과 예술 시즌3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 주신 분들 모두 축사를 듣고 싶지만 시간 밖에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규 작가님, 중규 작가님. 네, 앞으로 이걸 좀 최소한 10포인트로 줄여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윤경규 작가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진수 작가님. 혹시 또 빠지신 분은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공과 예술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모든 작가님들의 날이고 모든 분들이 여기서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 그림에 대한 배경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먼저 여기로 모셔서 작품에 대한 소감 또 그 그림이 만들게 되는지 작가님들도 하겠지만 우리 준섭 씨, 우리 김민주 작가님 모든 장애인들이 아프다고 편견을 가졌을 때 가끔은 갈등하거나 짜증나거나 싸울 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예술로 치료하니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언제나 함께 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늘 극적으로 항상 꿈을 이루기를 바라며 또는 개성이 다양해도 언제나 함께 예술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꿈은 내년에도 반드시 이룹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충 망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더 도움 주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로 처음으로 활동하게 된 분이 많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이게 좀 멋지게 분위기를 만든 우리 직원들이 이거 저기 저 글라스로 가지고 나와서 건배하자 하니까 위험하다고 다들 말해. 그래서 내가 눈치를 많이 받으면서도 이게 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걸로 건배 한번 하면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건배사를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한상득 회장님께서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 작가 여러분들 앞에서 건배사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인권과 예술 시즌3 하면은 건배라고 외쳐주십니다. 자, 인권과 예술 시즌3 건배! 정말 운명을 전해가 베토벤도 장애를 가지고 또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내신 훌륭한 정말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예술과 함께하는 것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과 예술전 시즌3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